자, 다음은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방금 전에 이상엽 이사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페라이트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따라서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최근에 어쨌든 이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전일에도 이제 삼화전기, 뭐 상신전자, 유니온모테리얼 등이 상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테마가 지금 워낙 뜨겁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이 페라이트와 좀 엮는 기사 나오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며칠, 어제부터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중에 이제 엮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장중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끝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보면 뭐 아모센스, 아모그린텍, 뭐 이지 종목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아침에는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삼화전기,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 고가 대비해서 윗골을 달리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윗골을 달리는 모습들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과열됐기 때문에 위에서 좀 파는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테마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막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까지 이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의 이제 오르는 부분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측면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올라갔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의 기회를 보시고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어쨌든 최근에 조금 이 불안한 시장에서 그나마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라이트 관련해서 오늘도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페어라이트 관련주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올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지금 조선주가 최근에 상승세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대부분의 조선 또 조선 기자재주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동선 화인텍, 태강이 2%대 상승하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의 좀 접근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수익률 관점에서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우조선 해양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지만 뭐 적자 폭은 줄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다는 거 거기에도 이제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뭐 2000년대 전후 그리고 또 한 20, 30년, 또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또 교체 시기가 좀 맞물린 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친환경 선방 수주 모멘텀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메탄올이냐, 암모니아냐 뭐 얘기는 많은데 최근에 뭐 대만 3대 해운사 중 하나에서 또 국내 조선사 입찰 요청을 했죠. 이제 메탄올 관련돼서 한 40억 불 수주 금액인데 이 부분도 향후에 수주를 받는지 여부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선 철강사와 후판 협상 가격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그래서 태광이나 세진중공업 등으로 관심 뭐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주를 주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물건이나 어쨌든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이제 결제를 하는데 이거를 나중에 환급해주는 그런 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부가가치세가 10%라고 하면 이거 환급 대행을 하면서 약 거기에 30% 가깝게 수수료를 이제 수취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전체 판매 금액이 소비하는 거에 약 3% 가깝게 수수료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거의 없었었죠. 그러면서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3년간 적자였던 그런 회사가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들 입국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올해는 어쨌든 이 4년 만에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한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3년간 아까 적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어쨌든 이 인력 구조를 조금 조정을 하면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인력 구조도 좀 많이 좀 개편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비용 개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쨌든 비용이 많이 줄었던 상황에서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실적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면 사실은 4월 중순에 단기 고점까지 올라갔었다가 단기 고점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었는데 4월 말부터 다시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일간 그러니까 오늘 제외한 지난주부터 5일간 약간 90만 주 좀 안 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도 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아침에는 약간 보합으로 시작했었지만 지금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쨌든 기관의 순매수가 또 집중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간 내에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라인은 3,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체 글로벌 택스프리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네이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뭐 약보합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 IR은 다음 주 5월 8일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1% 증가할 전망이고 최근에 그 빅테크 3사,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이 이제 광고 사업부가 좀 더디지만 회복하는 모습이 좀 확인될 수 있었다는 거에도 좀 초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달에 AI, 그 하이퍼클로바 X 출시 기대감이 있는 부분도 좀 일정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8일, 다음 주 5월 8일에서 5월 10일 사이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랑 로드쇼가 있는데 그 교통물류부 수장 알자세르 장관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1784 방문 예정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중기적으로는 네이버는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이 있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19만 원, 매도 가격은 21만 6천 원, 손절 가격 1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